어디 하고 싶어요? 어디 하고 싶어요? 일자로. 1절이구나. 와. 저희는 이 노래가 하고 싶어서 온 거고, 거기는 다른 노래가 1순위였는데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죠. 우리도 거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먼저 해라. 해봐라. 킬링 파트가 뭐예요? 근데 킬링 파트를 근데 8명 중에 한 명을 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뭔가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는 킬링 파트. 알유 넥스트 연습생 여러분께 알립니다. 연습생 전원은 1층 메인홀로 이동해 주세요. 어, 뭐야? 어? 여기 야습실 안무가는데? 우리 팀. 여기 TV는 뭘까요? 그러니까 TV가 뭐야 이게? 30분? 우와! 여러분, 마지막 킬링 파트는 소미션으로 진행한다는 내용 전부 확인 다 하셨죠? 네! 저도 2AM에서 죽어도 못 보내 킬링 파트를 담당했거든요. 죽어도 못 보내. 제가 부른 것처럼 킬링 파트란 한 번만 들어도 뇌리에 남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핵심 파트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생 여러분들이 해당 미션 곡에서 얼마나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고 노래를 잘 표현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지 표현력 오디션을 진행하겠습니다. 표현력 오디션? 이게 뭐야? 카메라 앞에 서서 본인의 미션 곡 1절을 표정과 제스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도 정말 상상하지 못한 미션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로웠고 이런 미션은 처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가는 연습생 여러분의 자체 투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연습생 1인의 이름을 작성해서 투표박스에 넣어주세요.